여러분들 맨 뒤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 얼마 만이죠, 우리?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찾아가는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영킹님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네. 이야, 또 감회가 새롭네요. 또 이 우리가 네 편을 찍었었잖아요. 네네, 한 번에 네 편을 찍었었죠. 네. 와, 그때 편집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던. 네, 맞아요. 그때 네. 그때는 약간 유튜브를 둘 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맞아, 맞아.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맞아. 그때 그랬었죠. 맞아. 근데 지금은 우리 둘 다 이렇게 카메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 맞아요. 아. 사실 이 저희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은 학교로 나와서 서로 다른 이렇게 직업을 가져서 살다가 전 마케터 그리고 명키팀은 교사 교사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토제닉 다이어트 유튜버로서 살게 되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키님께 한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왜 시작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다이어트였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꽤 오랜 기간 살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도 제가 키토를 지속했던 게 약간 뇌에 활력을 좀 많이 주잖아요, 키토가. 그치. 근데 이 키토아웃 됐을 때 그 멍청한 기분을 느끼면 진짜.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 햄찌님이 약간 가끔 멍캥이라고 계속 놀리는데 그렇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해요. 한번 이 뭐랄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태를 경험한 다음에 아웃되면 진짜 좌절감이 느껴져요. 그치. 약간 그러면 다이어트면 원래 막 체중을 줄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네네. 체중을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 한 다음에 이제 요요가 와서 살이 계속 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탄고지 알게 됐던 거예요. 이게 몇 킬로까지 왔었어요? 뭐가요? 뺐을 때가요? 아니 아니 쪘을 때. 아 쪘을 때? 어. 73kg까지 쪘었어요. 그런까지 쪘다가 이제 다시 키토 하면서 다시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몇 킬로입니까? 지금 65kg. 와. 네. 8kg 빠졌죠. 아. 그 명현님의 얼마 전에 제가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은 거 봤는데 와 복근이 여기 띄워도 됩니까? 아네 뭐 네 자 네. 아, 여러분들 보시죠. 와우. 야 어마어마해? 네, 아 숨 안 쉬느라 힘들었어요. 로우님은 왜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직장 다닐 때 술이랑 그 음식을 워낙 이제 엉망진창으로 먹고 다녀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단기 기억 상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저희 얘기할 때는 이제 브레인포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멍청해진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만큼 얘가 일을 잘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만큼 잘 못해주니까 저 스스로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래서 고민 고민하고 이렇게 영양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식이요법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다양한 식이요법만 오다가 이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그리고 저탄고지 식이요법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와 이거만 이거보다 좋은 식단이었구나. 뇌가 돌아가는 게 완전 다르니까. 게다가 이제 그 뭐 부수적인 결과로 원래 제가 85kg까지 나갔었다가 지금은 70kg 보다 68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고 원래는 더 탈모가 훨씬 막 심해가지고 있었는데 탈모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얘기가 사실 이 책에 되게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왜 키토식을 하게 됐고 어떤 키토식을 해왔고 그리고 키토식에서 자주 먹었던 레시피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이 식단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사례까지 이게 총 11명의 사례를 구성해놔서 되게 백인 백키토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몸에 맞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앞쪽에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기초 강의 같은 느낌으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키토를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체기가 오시거나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정말 딱인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 명킹님께서 심플 키토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셨습니다. 와. 아니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책 쓰기였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일찍 쓰게 됐어요. 그래서 쓰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과연 키토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뭘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 채널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책입니다. 대충 내용의 구성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네. 그 첫 장에는 이제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다음에는 키토 5계명이라고 해서 절대 이건 꼭 지켜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9일 플랜을 짜줘요. 아. 1일차엔 이거 하시고, 2일차엔 이거 하시고, 9일이 끝나면 저탄고지를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딱 9일 하게 되면은 키토시스에 딱 적어들겠다. 네, 아, 좋다. 약간 노렸죠. 아 그리고 뭐 같이 뭐 주는 상품도 있다던데? 아 네 그 다이어리를 드리는데 네. 초판 한정이라서 초판에 꼭 구매하셔야지 받을 수 있고 그건 사실 제가 쓰던 다이어리를 조금 리뉴얼 했어요. 더 쓰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가릴 수 있게 체크를 할 수 있는 표시도 있고 네. 그 몇 시에 식사를 뭐를 먹었는지를 적을 수 있게 쫙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두 달치를 드립니다. 그 책을 언제부터 만나볼 수 있죠? 11월 12일에 출간 예정이에요. 그럼 이거 영상 올라갈 때는 출간이 돼 있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초판 한정으로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로운님 네. 구독자님들께도 네. 선물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네. 다섯 분. 아 대박. 아 그러면 오케이. 이건 같이 얘기하자고.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키토식이 나온 출간 기념 그리고 저희 명품 캥거루님의 책이 나온 심플 키토 라이프가 나온 기념으로 각 책을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본인께서 받고 싶은 책과 그리고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 혹은 앞으로 내가 키토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보고 총 5분, 10분이죠. 총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고지는 제가 거기에 댓글에다가 하트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댓글에다가는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시고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책에도 참여를 하고 심플 키토 라이프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심플 키토 라이프 책은 제 영상이 주된 내용인데 영상도 여러분들 항상 댓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만난 명품 캥거루와 저 로우의 콜라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명품 캥거루의 라이프핏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구독 잊지 않으셨죠? 저희 명품 캥거루 채널에서도 구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